주염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초, 중, 고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남들 앞에서 어떻게 발표도 잘 못하고 디자인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완벽성을 추구하는데 사실 디자인도 잘 못해서 이제 꿈도 별로 없고 그걸 또 졸업해서 또 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아버지가 사무실을 얻어주고 그 사무실에서 그냥 프리랜서랍 치고 이제 그냥 일을 하는 근데 또 일이 없고 후딱방 거북이에서 연기를 처음 하고요 계속 그냥 디자인이나 영상 촬영이나 편집만 해봤지 카메라에 서본 적은 처음이에요 1, 2화 할 때는 부담이 너무 커서 엄청 떨었고 부담도 엄청 컸고 잠도 못 잘 정도로 부담이 컸었는데 그때 사실 주위 사람들이 너 여기 더럽게 못한다고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또 이제 그래서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팀워크도 괜찮아지고 제 연기도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돈이요 제작적인 게 너무 돈이 없죠 돈이 없다 제작적인 보니까 게 너무 소품을 사거나 먹을 걸 사거나 그리고 이제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버리면 또 그걸 또 저희 지금 사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요즘 또 연기가 조금 느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처음에는 엄청 울렁거리고 부담스러웠는데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연기하는 것도 재밌고 내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또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대본, 촬영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대가 또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계속 백수이기도 한데 계속 도전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도전적인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 공유를 또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도 믿어주시는 것 같고 저는 옥탑방 거북이 팀에서 수정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연기와 또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백수 씨, 은원 오빠가 해주면 저는 좀 각본을 캐릭터에 맞게 조금 다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이나 연기 자체는 사실상 처음이고요. 그냥 제 관심은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해본 적은 없었고 그냥 평소에는 과도 과고 관심 있는 쪽도 약간 에세이나 산문 쪽 글 쓰는 걸 좋아하고요 또 1인 미디어 쪽에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혼자 라디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1년 남았어요 3학년까지 끝내고 지금 촬영할 겸 한 학기 휴학을 내가지고 아무래도 사람이 좋아서 같이 일했던 좋아하던 사람들이 또 재밌는 일을 해보자고 하니까 마음이 동했던 것 같고요 뭐 경제적인 보상 같은 것들은 물론 없고 서로 이제 각자 뭐 알바라던가 영상 외주 작업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중이지만 이렇게 뭔가 서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발생하는 시너지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워낙 이제 같이 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고 서로의 이야기에 깔깔 웃는 사람들이니까 촬영 자체는 너무 즐거워요 NG 나는 장면들도 포함해서 다 즐거운데 이제 애초에 조금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웹드라마의 경향 자체가 조금 큰 곳? 대기업 쪽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OST라던가 연기진이라던가 제작진 그런 예산 자체가 너무 상대도 안 되게 빵빵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더 실감을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주로 소비해오던 대중의 눈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저희께 과연 눈에 들어올까라는 걱정은 있었는데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끝날 때까지 어그러지지만 말고 우리끼리 하다 보면 한두 명은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캐릭터 자체는 오빠들하고 잘 어울리는 여동생의 이미지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데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으면 소주를 찾고 약간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씩 나아가는 청춘들의 모습을 담고 싶어하는 디트콤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은 솔직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옥탑방 거북이에서 연출이랑 제작을 맡은 유선종입니다. 세 달 전만 해도 다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 저 남자 배우님이랑 예비군에서 몇 번 만났다가 같이 여행 가게 돼서 같이 여행 갔다가 이제
또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잘 맞을 것 같아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전혀 모르던 상태였고, 얘기하다가 같이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 의도대로 잘 찍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 각자의 스케줄이 다 있기 때문에 스케줄 맞추는 것도 힘들고, 이제 저희가 촬영을 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때가 있어서. 렌즈를 봐요? 네, 렌즈 보세요. 저는 근원이라는 친구랑 원래부터 옛날에 같이 활동을 좀 했던 사람이고요. 원래 잠깐 동안 좀 다른 걸 서로 하고 있다가 카메라를 할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저도 오랜만에 카메라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가 재밌자고 하는 거라서 사람들 싫다 그러면 할말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진 않아요. 다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를 하거나 뭐 진짜 실제 드라마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정말 굉장한 악조건인데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찍어야 된다라는 어쩔 수 없는 컷이 나오거나 어쩔 수 없는 연기 동선이 나오거나 뭐 옛날 같았으면 되게 짱랑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제약들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좀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근원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시나리오를 써와서 갑자기 나 이거 찍고 싶어! 라고 말했던 이제 연출자 겸 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 겸 연기자 겸 모든 걸다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저는 박남혁이라고 하고요. 극이 있는 영상을 찍어본 사람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좀 도와줘! 라고 이제 전화가 와서 그냥 도와주고 있는 카메라맨인데, 출연도 하신다면서요? 예, 뭐, 시나리오를 보니까 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짜증났는데.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인턴을 하고 있는 눈치 없고 사회 초년생이고 많은 청년들이 했던 거고 해봤을 거고 지금 하고 있을 거고 지금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니까 많은 걸 주지 않을까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인턴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갖고 인턴 몰라요 저는 사실. 근데 그런 타겟층이 있고 사회 초년생이라는 게더 중요한 거죠 사실. 수염이라는 친구는 저 군대 동기 훈련병 때부터 쭉 동기였던 친구인데 저가 아까 전에 은원이랑 같이 뭘 했다라고 했던 그 프로젝트에서 제가 하는 걸 보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왔어요 오랜만에. 너무 재밌다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 따로 일안 하고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이 길에 지금 한 2, 3년째 같이 이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이 드라마를 찍기 전부터 은원과 상원이는 같이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같이 시간이 제일 많이 남는 상원이 주인공을 맡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이라는 친구는 저희 옥상이라는 그 활동을 할 때, 파티할 때 이제 저희 옥상에서 일을 하던 친구의 학원 친구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파티에 놀러 왔다가 저희한테 어떻게 붙잡혀갖고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고 또 혼자 글도 쓰고 책도 냈었고 그리고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친구라 지금 2, 3년째 계속 꾸준하게 자기 라디오를 만들고 있는 친구고 우리 스님은 그 저의 군대 동기인 배상원 씨의 예비군 때 만났던 어떤 아는 아저씨래요. 솔직히 영화를 단편 영화를 뭐 참여를 했다라는 것만 치면 몇백 편이 되는 것 같던데 그때는 이제 25컷을 찍기 위해서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한컷한컷 정성 들여서 그 모든 걸 정성을 쏟아서 그리고 그걸 한 컷을 찍기 전에 사전 준비도 뭐 한두 달 걸렸고 그때 오는 어떤 성취감도 있고 잘 나왔을 때는 내가 상상하던 대로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런 어떤 예술적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엄청 힘들었고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한 50컷에서 한 60컷은 찍어내는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카메라적인 그리고 이제 뭐 조명적인 영화로서의 어떤 줄수 있는 의미를 줄수 있는 것들은 전혀 배제하고 정말 내용 찍어내기 급급한데 그 안에서
순간순간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이고 순간순간 대사들이 바뀌고 순간순간 카메라 컷이 바뀌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그렇게 한 컷에 겁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아니 이렇게 찍으면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 사람의 표정이 중요하면 그 표정을 그냥 따면 되는데 그게 이 클로즈업 중요한지 파스가 중요한지 뭐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걸 찍어보니 그리고 계속 그 일주일에 두 편씩 거의 한 10분이 넘는 어떤 영상물들이 일주일에 두 편씩 나오는데 그럼 그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다음번에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아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라는 게 또 결과물이 바로바로 보이니까 또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훨씬 카메라적으로 뭔가 공부하기 그리고 경험하기는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몰라서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배웠거나 그리고 아예 다른 사람을 연기를 한다라고 하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거의 이제 은원이라는 친구가 지금 시나리오 쓰는 게 다 저희를 빗대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약간 대사를 다 적어놓고서도 서로가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 의미만 전달되게 말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서로 연기라기보다는 뭐 실제 본인들의 모습들인 거죠. 요즘 뭐 많은 작품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돌들이 나오고 어느 정도 연기자들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그 팀들이 다 붙어서 프로들이죠. 되게 빨리빨리 찍어내는 식으로 웹드라마라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좀 유독 뜨는 것들은 사실 또 새롭게 생긴 스튜디오들이 있어요. 그 프로덕션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찍어내는 것들은 엄청 잘 찍어요. 거의 뭐 진짜 프로들이 그리고 되게 예쁜 배우, 되게 잘생긴 배우들을 데리고 다 연애에 관한 얘기들만 하죠. 되게 사랑, 그 선배, 대학교, 커플 저도 그런 거 보면 되게 흐뭇해하고 재밌어하긴 하는데 너무 그런 것만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저희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예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와 좀 다른 오히려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하네? 우리 사는 얘기 하네? 되게 재밌게 하려고 하네? 라는 점이 되게 더 보기 편할 수 있다라고 느껴요. 시트콤이라는 매개체가 주는 그 가벼움과 드라마가 합쳐지면서 뭔가 그냥 얘네가 드라마라기보다는 그냥 내 일상에 녹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라는 식으로 같이 소비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그냥 저 사람들이 배우가 아니라 친근한 사람처럼 느껴졌으면 좋겠고 이 공간도 한번 와보고 싶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저희 팀의 약간 공통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좀 친구 같은 매개체? 좀 멀지 않은? 사실 웹드라마에 나오시는 배우분들도 실제로 보면은 막 연예인이다 사진 찍고 싶다 막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것보단 좀 옆에 있는 배우이자 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해보는 게 가장 만약에 웹드라마를 찍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애도 열정을 가지고 하면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더 집중해서 하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세요. 맨땅 헤딩이 맞지만 그러면서 계속 저희 콘텐츠를 만들고 영상팀의 팩트들 팀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특콤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